안녕하십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영태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한 친구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승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검도기 부위원장 맡고 계신 김재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이 최현순 장모의 성남시 16만평에 대한 명의신탁 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탄 발언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현순 씨의 성남시 16만평 명의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 대응 TF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장모 최현순 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평 신도시급 부지입니다. 양평군 강산면 병상이 5개 필지,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산면 교평리에 있는 농지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지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신탁 의혹을 허투루 넘겨서 안 되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등기부 등본 등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참여 부동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 항소심에서 최현순이 중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 실명권 위반했다는 27억 3천만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최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 씨 등에게 명의 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는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최현순 씨의 성남시 16만평 참여 의혹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고 결국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은 되나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행위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방치한다면 현직 검사를 사위로 맡고 무려 16만평 당시 성남시 중원구청 통신을 따르면 평가액이 185억여 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대범하게 소유했던 장모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사유를 믿고 더 대범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가족이 범죄에 대한 검증커녕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불법 투수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범죄 의혹 행위를 또다시 감쌀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당시 수석 대변인으로 직접 입장을 냈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을 거짓말로 호도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네, 기자회견 중에 우리 홍덕희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박균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